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얼마 지나지 않아서 미국과 유럽에서는 한 여론조사가 있었습니다. 그 조사 중에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은 이 땅에 살면서 가장 소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뭐 여러 가지 소원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 제1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물었는데 압도적으로 엄청난 사람들이 답을 하기를 평화입니다. 그래서 전쟁이 끝난 후라 더 그렇겠지만은 전쟁의 참상과 그 피해를 이렇게 겪으면서 이 땅에 정말 평화가 도래했으면 좋겠다. 그렇지만 사람들은 그렇게 평화를 열망하고 있지만은 사람들은 평화가 아닌 전쟁을 선택할 때도 많고 화해가 아닌 분열을 또 선택할 때도 많고 사랑이 아닌 미움을 선택하고 용서가 아닌 분노와 복수로 가득 차서 세상 어디를 가도 더 이상 평화를 찾아보기 참 힘든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은 평화의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평화의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평화의 왕이 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이 땅에 무엇 때문에 오셨는가?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친히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사람의 모습을 입고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친히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달게 받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온 인류에 평화와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무덤 가운데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완벽한 평화의 실천자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사역이 하나님과 인간관계,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오늘 함께 봉독한 말씀은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두 가지 첫째는 하나님과 나와의 바른 관계가 주어질 때 참된 평화가 우리에게 있게 된다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있어야 될 화평은 이 땅에 사는 동안 이웃들과의 화평도 이루어져서 십자가의 놀라운 구속의 그 은총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화평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서로 사랑한다는 것, 한 공동체가 되었다는 것, 그것을 알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통해서 주어지는 평화는 욥기서 22장 21절에도 보면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화하라. 그리하면 복이 임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이 앞부분에 선지자들도 특히 욥의 경우에 있어서도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화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은총과 복을 누리게 된다고 했습니다. 생사화복의 주권자가 되신 하나님, 인간과 역사의 흥망성쇠를 주장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한 인간의 평화는 참된 평화가 될 수 없다는 것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사람들이 하나님과 화평하지 못합니까? 그것은 바로 죄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고 또한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고 그리고 죄에 대해서 그 죄를 묻는 심판을 통해서 영원한 지옥 형벌의 선고를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죄 문제가 해결되지 못한 인간은 하나님과 원수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들어 주셨는데 로마서 5장 10절의 말씀을 보면 세 단어가 아주 눈에 바로 뜨입니다.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원수라는 단어가 나오고 그 다음에 원수된 우리들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가지고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좋은 것들을 우리는 절대로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원수된 것을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받으심과 죽으심을 통해서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가 어떻게 되어지느냐,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그랬어요. 네. 그러니까는 과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우리의 모습이 어땠습니까? 허물과 죄로 죽은 자요,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이제 마귀를 따랐고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하는 진노의 자녀들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평화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과 6절에 보면은 하나님과 화평하게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구체적으로 이제 겪으신 그 십자가의 고난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되었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인해서 또한 우리가 이제 사함을 또 치료를 받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으며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다 담당시키셨도다. 그래서 내가 져야 될 십자가, 내가 죽어야 될 십자가를 지옥 형벌에 내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그 사랑의 실체로서 우리의 모든 죄짐을 대신 짊어지시고 고난받으시고 죽으심으로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마다 이제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는 그런 길을 우리가 걷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과 화평하는 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로마서 5장 1절의 말씀에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그랬어요.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의 죄를 회개해야 되고 하나님과 원수되었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게 된 우리들이 지은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게 될 때에 우리는 죄사함과 더불어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하나님과 화평하십니까? 자신의 죄, 곧
불신과 불법과 불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것이 죄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을 죄는 불법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할 줄 알면서도 행치 아니하는 것이 곧 죄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세 가지 범죄 안에 우리는 자유로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우리의 참 마음속에는 악한 생각이 시기와 질투와 또한 다툼과 살인과 이런 많은 죄악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가득 차 있어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맡겨진 그 담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께로 갈 수도 없고 또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또한 기도를 드리고 우리가 헌물을 드리고 그럴지라도 하나님께 상달되지 못하고 하나님께 응답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의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깨끗한 관계가 되어질 때에 아름다운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게 될 것이고 또 내 마음속에 있는 그 평화는 내게서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흘러나오는 샘물처럼 사람들에게 그 평화가 전달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과 화목한 하나님과 평화의 관계를 가진 사람들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웃과의 바른 관계를 통한 그 평화가 또 사람들에게 전달되어야 하는데 첫째는 가족들과의 바른 관계를 통한 평화가 주어져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잠언 17장 1절에 보면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진수성찬을 가득히 차려놓은 집에서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랬어요. 행복한 가정의 조건은 물질이 아닌 화목에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사실 마지막 시대가 되면 경제적인 고통을 겪는 사람들이 더 많이 늘어간다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참 많죠. 그런데 물질이 다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살면서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족들끼리 서로 위로하고 사랑하고 아끼면서 살게 될 때에 바로 그런 가정이 천국이 될 수 있는 것이고 또한 아무리 좋은 옷, 좋은 음식, 좋은 집에 산다고 해도 가족 간에 서로 미워하고 싸우면 그곳은 지옥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화평을 누린 자들이라고 하면서 가족관계에서 화평하지 못하게 될 때에 그것은 하나님의 참 평화가 내게 없다는 증거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부모 자녀 간에 또한 부부 간에 서로 화평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가정들이 깨어져 가는 가정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이 천국의 한 부분을 누리는 행복한 가정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성도들과의 관계에서도 평화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며 너를 사랑했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만큼 하나님의 택함 받은 그 백성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존귀한 사람들입니다. 보배로운 존재들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지극히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이런 참 존엄성을 가지고 이런 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고 아끼신다 이런 것들을 깨닫고 성도들 간에 어떤 관계를 가져야 되는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3절에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귀하게 여겨야 될 사람들이 누구냐? 물론 그 본문 속에서는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하는 사람들을 말하지만 사역은 사도들만 하는 것이 아니지요. 뭐 우리 모두가 다 그리스도 안에서 사역자들인 것입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예. 교회 일은 목회자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없으면은 하나님의 일이 더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를 않거든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지체의 사명을 감당하고 또한 은사와 재능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을 가지고 서로 연합해서 자기의 기능도 발휘하고 또 다른 사람들과 연합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견고하게 세우며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쓰임받기를 원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서로 화목하고 화평하고 아름다운 관계가 되면 연합도 잘 돼요. 그런데 서로 다투고 물고 뜯고 그러면은 절대 하나가 되지 않고 하나님의 일도 효과적으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기를 원하시는데 나로 인해서 하나님의 일이 많이 이루어지지 못한다면 참 그게 안타까운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목회자가 되어가지고 교회 성장에 걸림돌 되지 않게 해주세요. 아이러니하지요. 교회를 위해서 참 모든 것을 투자하면서도 혹시라도 네, 걸림돌이 되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의 그 신앙적인 관계도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가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서로 덕을 세우는 것도 중요하고 네, 서로 양보하고 용서하고 위로하고 섬기는 그런 모습이 보여질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이 부르짖어 기도하는 기도를 다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귀중하게 여길 줄 알아야 된다.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귀중한 존재들인지 하나님이 귀중하게 여기셨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그렇게 보배롭고 존귀한 자들이다, 내가 저들을 사랑한다,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사랑하지 못한다고 하면 혹시라도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안에 없는 것은 아닌가.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도 보면 형제들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고린도 교회는 바울파, 아볼로파, 개바파, 예수파, 파당이 많았어요. 하나가 안 되었어요. 상대방을 존귀하게 여기지 못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가 되었다는 건 네, 하나님의 일을 위한 모든 성도들이 사역자들이라는 것을 그들은 망각하고 하나님의 일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파당을 만드는 것. 그래서 온전히 합하라. 다툼이 없을 때 하나 될 수 있는 거잖아요. 다툼이 있으면 절대 하나가 될 수 없어요. 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도 평화의 공동체가 되어야지 분열과 다툼의 공동체가 되어서는 되지 않습니다. 평화의 하나님, 평화의 주님을 믿고 섬기는 아름다움이 우리 교회에 주님 오시는 날까지 계속 나타나지는 평화로운 공동체가 되어서 하나님의 귀한 일에 연합해서 아름답게 쓰임받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철로역정의 저자 존 버뉴는 그가 이제 참 설교한다는 그 이유 때문에 십수년을 감옥 생활도 하고 그랬지만은 그가 사역을 할 때 가장 마음 아픈 것이 한 가지가 있었어요. 그리스도인들끼리 서로 화평하지 못한 관계를 볼 때마다 늘 가슴 아파하면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해할 수 없는 것이 하나 있다.
마귀와 더불어 대적해야 될 성도들이 화평하지 못하고 자기들끼리 서로 싸우고 있다. 우리는 마귀와 더불어 영적 싸움을 통해서 승리해야 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위해서는 서로 사랑하고 연합하고 세워주면서 하나님의 일에 우리가 쓰임받아야 될 것입니다. 네. 또한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평화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화평하게 된 사람들은 가족들과도 화평이 이루어져야 되고 성도들끼리도 화평이 이루어져야 되고 그리고 그 외에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 막힌 담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막힌 담을 그대로 두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기도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찬양하는 것도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힌 것이 없이 드리는 찬양이야말로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될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8절입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모든 사람이라고 했어요. 믿는 사람이든지 믿지 아니하는 사람인지 네. 나와 원수 관계가 된 자들이 있다고 하면 화해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네. 하나님과 교통하기 위해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더 많이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복음의 사역을 위해서 더 귀하게 쓰임받기 위해서는 네. 화해는 평화는 예. 바로 그걸 깨닫는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죽일 때에 예. 자기 자신을 낮추게 될 때 자기 자신의 희생이 있을 때에 그 모든 일이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에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그랬어요. 네. 성령님은 우리에게 생각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네. 내가 화평하지 못한 것, 그 사람과 참 서로 사랑하는 화목의 그런 관계가 되지 못했다고 할 때에 성령께서 생각나게 해주시는데 그런 일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먼저 두고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헌금이 얼마나 귀중합니까? 그런데 그 헌금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힌 것,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막힌 것을 예? 다 정리하고 와서 드려라 이 말이에요. 예. 하나님이 돈이 없으신 분이 아니시죠. 그만큼 평화, 화평 이게 신앙생활에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또한 다른 사람들끼리 불화하면 서로 화해하도록 도와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상대의 단점이나 문제점만 보지 말고 사람들을 볼 때 항상 좋은 점, 장점을 보는 그런 눈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네. 하나님께서 보실 때 참 좋으셨더라고 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우리는 항상 부정적으로 볼 때가 참 많은데 우리가 긍휼의 눈도 가져야 되고 사랑의 눈도 가져야 되고 청결한 양심도 가져야 되고 그래서 우리는 교회나 직장에서 불화하는 자들을 보면서 우리는 서로 화해시켜주는 화해의 대사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절대로 피스 브로커, 예, 평화를 깨는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네. 스스로에게 저를 포함해서 한번 물어보면 좋겠습니다. 내가 어떤 모임에 가면 그 모임이 싸우는 자리, 깨지는 자리가 아닌가. 다
다 괜찮은데 내가 들어가면 거기는 또 이제 갈라지고 싸우는 자리 되어지고, 네, 심각한 거죠. 그런데 내가 그 모임에 가면 나누어졌던 분열되었던 다투는 자들의 그 모임이 하나 되는 역사가 있는가? 네. 나 때문에. 네. 그게 바로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이 되는 역할이 화목시키는 거예요. 화목시키는 거. 예. 예수님은 그 화목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까지 다 버리셨는데, 예, 우리는 자존심 많이 생각하잖아요. 예. 내가 자존심, 네, 자존심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내려놓으셨어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정체성, 그것도 다 내려놓으셨어요. 부유한 자로서 가난하게 되신 것은 그것은, 예, 다 내려놓으셨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부유하게 하기 위해서 다 내려놓으셨다 그랬어요. 예, 그것이 참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되는 거예요. 고린도서 5장 18절입니다.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화목하게 하는 말씀도 우리에게 부탁을 하셨다. 예, 이렇게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도 주시고, 예,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일이 뭐예요? 화목하게 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을 알지 못한 원수가 된 자들에게 화목해 하는 일, 사람과 사람들 사이에 이 아름다운 화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역할을 하는 그런 직분자들이요, 그들에게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까지 하셨다 그랬어요. 부탁하셨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왜 우리는 화평해야 됩니까? 그것은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는 전부 명령형으로 되어진 말씀들이 참 많아요. 화목하라, 화평하라, 뭐 전부 명령형. 십계명도 전부 보면은 전부 명령형으로 다 되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게 아니죠. 전부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해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래서 화평케 하는 자란 화평하게 해야 될 의무가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주여 나의 피난처, 그런 그 제목으로 책을 쓴 코리 텐붐이라고 하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2차 대전 당시에 네덜란드의 자기 집에 유대인들을 숨겨주었다는 그 이유로 가족들이 독일 군에 의해서 체포되어 강제 수용소로 이제 이송이 됐어요.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자기 언니는 너무 고통스러운 고문에 의해서 수용소에서 다 죽어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 코리 텐붐은 거기에서 참 그래도 그 무지막지한 고문 가운데서도 견뎌내고 그 다음에 이제 전쟁이 끝난 후에 자기 집으로 돌아와서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은 너는 신학을 공부하고 전도자가 되라고 하는 그런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가 신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고 이제는 전도자가 되어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하나님 말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기도하는데 성령께서 그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면서 하신 말씀이, 코리야, 너는 독일에 가서 복음을 좀 전해라.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 저는 독일에는 못 갑니다. 어디든지 가라고 하면 가겠지만 전 독일에는 못 갑니다. 우리 아버지와 어머니를 잔혹하게 죽였던, 우리 언니를 죽였던, 그리고 우리 네덜란드의 수많은 백성들을 참혹하게 죽였던
그 독일에 가서 저는 복음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강권하신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시니 자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독일에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되었는데 어느 날 이제 이 한 교회에 가서 말씀을 전하고 강단에서 내려오는데 사람들이 이 코리 텐 붐하고 악수를 하려고 그냥 줄을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과 기쁜 마음으로 악수를 하고 그러는데 저쪽 줄 뒤에 보니까 한 사람 얼굴이 딱 자기 눈에 들어오는데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 아니 저 사람이 그 사람이 누구냐면 포로 수용소에 있을 때 자기 부모를 잔혹하게 고문했던 사람. 예. 짐승처럼 예. 잔혹하게 사람 죽이기를 예. 그냥 밥 먹듯 하는 그 사람이 거기에 줄에 서 있는 거예요. 심장이 멎는 것 같고 하나님 입이 딱 다물어 친 거예요. 이제 점점 줄이 짧아지고 그러는데 손을 내밀고 서로 악수를 해야 되는데 악수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십자가에서 나를 못 박고 죽인 자들을 내가 용서하지 않았느냐? 너도 용서해라. 너도 용서해라. 그는 주님 앞에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절대 용서할 수 없지만 주님이 말씀하시니 자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과 악수를 했는데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네덜란드 사람인 당신이 우리 독일인들이 저지른 죄를 용서하고 복음을 전해주어서 정말 기쁩니다. 나는 죄를 많이 지은 죄인입니다. 죄 용서받고 새 사람 되기 원하니 나를 위해서 좀 기도를 해주세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코리 텐 붐에게 하늘 문이 확 열리고 마음속에 담아두었던 그 원한이 봄 눈 녹듯이 그 한순간에 다 녹아지는 그런 역사가 있고 그때부터 자유롭게 어디 전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담대하게 전했다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왜 화평해야 되느냐? 주님이 명령하셨으니까. 또한 왜 화평해야 되는가? 거듭난 자들의 인격적인 특징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인격적인 특성으로 화평을 요구하신 거예요. 네. 사랑과 희락과 그 다음 세 번째 나오는 것이 뭐예요? 화평이에요. 화평. 네. 사랑과 희락과 화평.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의 인격 속에서 나타나야 될 품성, 열매가 화평한 거예요. 화평한 거. 네. 또한 천국은 화평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의 나라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11장 6절에서 8절에 보면은 장차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질 그때에 제2의 에덴 동산이 이루어지게 될 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가를 말씀해 주었어요. 그곳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새하늘과 새 땅, 그곳은 미움과 갈등도 다툼도 없고 이리와 표범, 곰과 사자 등의 맹수들이 어린 양과 염소, 송아지 등과 어울려 노는 것이요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는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다. 사나운 맹수들이 모이면 싸우잖아요. 죽기를 각오하고 싸우는데 그곳은 사나운 맹수들이 서로 싸우지 않는 곳이라고 그랬어요. 네.
그리고 사나운 짐승들은 사람을 보면은 예? 그냥 핥히고 물고 뜯고 죽이잖아요. 그런데 그곳에는 사나운 짐승들도 사람을 공격하고 죽이는 일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는 지금도 다투고 싸우고 죽이는 일이 멈춰지지 않는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화평케 하는 자의 복은 무엇입니까?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그분의 아들로 인정해 주신다. 물론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지만 퍼블릭하게 공적으로 예, 공적으로 너는 내 아들이다. 내 아들이다. 하나님의 성품 곧 긍휼과 사랑을 닮은 자일 뿐만 아니라 천국의 상속자가 되었음을 뜻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화평케 하는 일보다 더 하나님을 닮은 일은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화평의 하나님이시고 주님께서 화평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화평하게 될 때에 하나님을 가장 잘 닮은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인정해 주시고 다른 사람들도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화평하게 될 때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인정해 줄 뿐만 아니라 이 내용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우리는 전도의 삶을 살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아, 저 사람 보니까 나 예수 믿어야 되겠다. 감동을 주는 사람들이 되는 거거든요. 예. 참 안타까운 것은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나도 저 사람처럼 예수 믿어야 되겠다 이런 사람들이 좀 많아져야 되는데 아 없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하, 우리 전사님 보니까 나도 저렇게 예수 믿고 싶다. 네, 아멘은 다른 분이 하셨어요. 저에게도 마찬가지죠. 참 그런 것들이 아쉽다고 하는 거예요. 네. 이제 정리를 합니다. 이태리의 출신 프란치스코의 기도를 소개하고 마치겠습니다.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 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다툼이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혹이 있는 곳에 믿음을 심게 하소서. 그릇됨이 있는 곳에 진리를,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고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주므로서 받고 용서함으로 용서받으며 자기를 바라고 죽음으로써 영생을 얻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과도 화평하고 가족들과 성도들과 세상 모든 사람들과 화평하면서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십자가의 군병들로 귀하게 쓰임받는 아름다운 신앙 여정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